그 사실이 오경환 교수님한테 들어간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겠네요. 그렇겠죠. 워낙에 정도를 따지시는 분이니까. 아,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장 알려드려야겠습니다. 잠깐. 우리 쪽에서 그 사실을 말한다는 게 어찌 좀 왠지 장준혁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작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요?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지금까지 이 과장님께 이렇다 할 도움을 못 드렸지만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믿고 맡겨주세요. 그렇게까지 유 과장이 원하신다면요, 뭐. 장준혁,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군요. 제정신이야? 죄송합니다. 하지만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...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안 하면 돼. 조신하라고 했어 안 했어? 과장 되기 싫어? 어디 찾아가 협박이야? 협박이라뇨?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? 전 다만...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? 왜 내게 전해준 사람 찾아가서 또 협박하려고? 이 일이 오경환 교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명의대 외과 과장 자리는 자네 인생 계획에서 지워야 될걸? 지금쯤 이주환 과장이 건수 잡았다고 한박입이 돼서 공작하고 다닐 때 그걸 어떻게 막아? 이번 일이 확대되면 자네뿐만이 아니라 자네 지지했던 나까지 곤란해진다는 거 알지? 이번 일이 깨끗하게 소리 없이 해결될 때까지 난 자네와 상관없는 사람일 거야. 어린 나쁜 친구 아니니까 그 뜻을 알겠지. 부원장님. 네, 아버님. 아니, 어쩌냐고 놈이 누굴 건드려. 아니, 여태까지 지금 어떻게 끌고 왔는데. 아, 이거 한순간에 이거 다 날려버리고 싶어? 이번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아, 자네가 뭘 알아서? 어, 알아서 한다는 놈이. 아니, 사람이 그래. 그런 일을 저지르다. 아, 여보세요? 여보세요?